유전자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거다. 컴퓨터로 치면 그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잘하면 세포는 건강하고 모든 세포가 그렇게 유전자들이 잘 작동할 때 세포가 건강하니까 몸은 건강하게 된다.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약 한 20년 전부터는, 한 25년 전부터는,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현대의학에는 큰 충격이 됐습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이제 참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 타임 잡지에 아주 그 표지에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소식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고 세포가 변질이 되니까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뭐 당뇨병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모든 병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의학계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놀라운 발견을 할 때까지는 도대체 사람의 몸에 왜 병이란 게 생기는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것이 있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야 세포가 변질이 되고 세포가 변질이 돼야 병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도대체 병이 왜 생기는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학에서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발생은 결국 뭐다? 운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운이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그 병을 치유를 시킬 수가 없고 무슨 치료밖에 못해요. 그 병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병이 생겼고 그 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만 치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환자에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료라고 그럽니다. 치료. 치료라는 것은 원인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병 때문에 증세가 생기면, 암의 경우에는, 자, 암 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수술해서 떼내자. 또는, 어떻게 방사선을 쪼여서 암 덩어리를 태우자. 그래서 작게 만들자. 그 수술, 방사선, 그 다음에 뭐요? 아주 독한 약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자. 근데 그거는 증세 치료죠. 그렇죠? 고혈압 치료.
치료라는 것은 거기서 치료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뭐를 완화시키는 거라고? 증세. 그래서 고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고혈압 약으로는 예, 혈압이 낫지 않는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이 치유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뭐 받고 있었어요? 치료 받고 있었어. 치료 받고 있는다는 말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 자체는 몰라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뭐부터 고치자? 그 원인부터 제거하고, 원인부터 제거하면 뭐가 돼요? 진짜로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은 다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유전자는 엄마 배 속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것은,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왜?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딱 보시는 건, 뭐라고 그래놨냐면, 큰 글자로 표지에, why. why는 왜. 왜? 뭐 때문에요? 왜? your라는 것은 당신의, 당신의 DNA. DNA는 유전자를 미국말로 하면 DNA가 됩니다. DNA라고 부르기도 하고, gen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genome, genom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자, 당신의, 이거 똑같죠, your, 당신의 destiny. destiny가 뭐예요?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is not. 그냥 is만 있으면 뭐예요? 왜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is, not, isn't 그러면 뭐예요? 왜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나쁜 유전자로 말미암아 그 나쁜 병에 걸릴 뭐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그 유전자가 유전자를 받은 자식인 나가 잘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좋아져 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 때문에 그 나쁜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것은 결코 뭐예요?
아니다, 에바.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 났지만은 그게 암 유전자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다가 뉴스타트 하면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유전자가 돌아간다고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길래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유전자는 바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자, 보면, The New Science. New Science라면 새로운 과학입니다. 새로운 과학 분야가 지금 나타났다.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우지 못했던 분야예요. 어떤 분야냐 하면, Epigenetics. 자, 여러분, 여기, epigenetics.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 일단, epi를 막읍시다. epi를 막으면 뭐가 돼요? genetics가 돼요. genetics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유전자학인데, 저희들이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유전자학은 다 옛날 유전자학이야. 뭐냐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거지. 일단 그 유전자를 타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친 것이 제네틱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에피가 붙었어요. 에피라는 말은 후라는 말입니다. 후. 그러니까 제가 배운 유전자학은 선천적 유전자 의학이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새로운 유전자학은 뭐예요? 후천, 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해서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 이 학문은 제가 고대학 다닐 때는 없었던 학문이에요. 그 새롭게 등장. 그래서 왜 이게 얼마나 새로우냐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 타임 잡지의 기사가 언제 발표됐냐 하면 여기 보면 January 18, 2010년,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2010년이면 뭐 12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비로소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야,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게 이제 설명.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에 따르면 The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gene, 유전자를. 우리들의 선택에 따랐다. 제가 어저녁 강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고 뭐 해라? 잊어버렸어요. 뭐 하고 뭐 하면 절대로 낫는다. 작정하고, 그 다음에,
작정하고 행동해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 작정해라. 나는 낫기로 작정해라. 낫기로 선택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choice가 무슨 말이에요? 이 선택이란 말입니다. 나는 날 거야. 나는 날 거라고. 박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지금 환자들은 다 의사에게 맡겨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 거예요. 아시겠죠? 제3자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꿔줄 수가 없어. 지금 현대의학이 제3자가 바꿔주려고 지금 연구를 계속 중입니다. 그럼 그 연구가 성공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가서 유전자 치료를 받았어. 바뀌었어. 났어. 그러면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안 바뀌면 재발? 할 수밖에 없어. 왜? 유전자는 제3자가, 의사가 유전자를 다 이렇게 교정해서 다시 집어넣어놔도 그 본래 나의 나쁜 유전자는 본래는 어떤 유전자였어요? 좋은 유전자였지, 정상 유전자. 그럼 내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변했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고칠 수 있어요. 유전자를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요즘 유전자 가위라는 말이 현대의학에서 아주 최첨단 말로, 그 잘라서 꺼내가지고 유전자를 탁탁 수정해 줄 수 있어. 그래 놔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말도 그 암 유전자는 본래는 정상 유전자였죠. 그렇죠? 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원인, 내가 어떻게 나의 본래부터 있던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가 당뇨병에 걸리게 됐냐, 내가 암에 걸리게 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그냥 유전자만 바꿔치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치료 받으려면 치료비가 뭐예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아도 안 될걸요. 그런데, 그걸 했다 합시다. 그걸 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또 옛날에 살던 그대로 속상해 죽겠고, 기가 막혀 죽겠고, 억장이 뭐 무너지고, 그런 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새롭게 교정해서 넣어놓은 유전자도 또 어떻게 돼? 또 변해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자,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내 보여주기를 어떻게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change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한 선택은 뭐예요? 증세 치료를 선택했었다. 유전자를 향한 치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네. 암세포만 죽이고 있었지. 그렇죠? 그 암세포 죽이는 동안에 뭐도 죽었어요? 내 면역세포들도 T세포들도 죽이면서 하니까. 이게 T세포가 다시 강해져서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생기는 쪽쪽 어떻게 죽여야만 앞으로 재발이 안 될 텐데. 암을 죽인다고 죽이면서, 물론 암세포도 죽죠. 죽지만은, 내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내 T세포까지도 어떻게? 죽이니까, 면역력이 자꾸 약화되니까, 새롭게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고, 그 암세포가, 새롭게 생긴 암세포가 점점 쌓이면 결국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 결국은 뭐구나? 선택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트레칭은 뭐 때문에 한다? 예, 네,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서, 우리 몸 안에 산소 공급을 어떻게 풍부하게 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상황이, 여건이 점점 건강한 여건으로 변하면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암의 복구는 무엇의 복구를 뜻합니까? 유전자의 복구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망가지고 변질이 돼도 복구될 수 있느냐? 유전자가 복구가 될 수 있다면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복구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유전자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유전자는 이렇게 줄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다른 염기라는 물질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딱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예요. 그래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 구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게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조립이 떨어져 버렸고, 찌그러져 있고, 한쪽 귀퉁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 변질된 세포가 바로 암세포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정상 상태로 어떻게 복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DNA 회복, DNA는 유전자예요. 상처받고 변질된 DNA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될 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 자, 어떻게 회복되느냐? 참 놀라워요. 일단 회복이 되려면은 이 찌그러진 거는 못 써요. 못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야죠. 못 쓰게 된 부분은. 꺼낼 수 있게 없게. 꺼낼 수 있잖아요. 왜?
유전자의 구조 자체가 무슨식 구조니까? 조립식 구조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어? 그 조립식 구조의 장점은 뭐예요? 고장난 그 부분만 어떻게 딱 떼내고, 그 다음에 새 부속품만 어떻게 갖다 끼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 된다니까. 여러분의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그걸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냐, 자세히. 자세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거를, 이 찌그러진, 이 변질된 DNA,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요. 자, 제거할 수는 있다. 왜? 조립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거가 안 되고, 이렇게 유전자, 이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해내고, 야, 이 부분이 찌그러졌구나. 이 소방관 아저씨가 발견하고, 이거를,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 아저씨들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아구가, 이빨이 잘 발달되었어. 왜? 뭐 하려고? 이 찌그러진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잘라먹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찌그러진 부분을 잘라버려요. 잘라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저씨가 새 부속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가져와서 탁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뭐하고 뭘 가져와요?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쫙 꼽아버려요. 그러면 짜잔! 찌그러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서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을 생기게 했던 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그 세포도 다시 정상 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래서 찌그러진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저씨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저씨들이 아니에요. 만화식으로 아저씨처럼 그려놔서 그렇지. 이것도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저씨들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 유전자 복구 물질. 이 유전자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이렇게 복구가 잘 돼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잘, 뭐예요?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복구 물질, 아저씨들이, 뭐예요? 생산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복구 물질들을 생산하는 건 어떻게 생산하냐? 어떻게 생산할까요? 이 복구 물질을, 이 아저씨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따로. 그러니까 복구 물질 생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만 있어가지고는 복구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복구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유전자 켜져야지. 예. 자,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로 낳게 돼 있다. 이 생기라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자연 치유를 하는 힘, 자연 치유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생기는 어디 속에 있다? 진선미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이 강의를 다 듣고 계시면 지금 속에서 힘이 나요, 안 나요? 하. 왜? 몰랐을 때는 뭐 힘이 없죠. 몰랐을 때는. 제가 암이 나을 수 있습니까? 모르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 보면 뭐예요? 와, 이게 낫게 되어 있구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야, 유전자도 옛날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다시 밝혀져서 유전자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확실하게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암덩어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구물질 아저씨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면, 그렇죠? 작동을 잘하면 이 복구물질들이 잘 생산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복구물질을 잘 생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점점 암은 회복될 수 있도록 다 유전자의 계획이, 프로그램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기가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생기가 안 온 이유는 뭐예요? 기가 막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기가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진실 속에 기가 있는데,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가 어떻게? 막혔을 때죠. 막혔을 때는 언제라고? 속았을 때, 사기당했을 때, 거짓말에 속았을 때, 그거를 내가 알게 돼. 그래서,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야, 이 자식이 날 속였구나. 그러면 기가 막혀요, 막혀요. 진실 속에 있는 기를 못 받아.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배신당했을 때. 내가 가장 가깝고 친했던,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어.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요, 막혀요. 그래서 이 생기가 막혔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의 작동이 정지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물질들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암세포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죽일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병에 걸린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병이 날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뭐를 받자? 생기를 받자. 열심히 그 진선미를 아는 그런 긍정적인 생활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선택을 하자. 나쁜 생각, 진선미의 반대쪽의 생각. 내가 배신당했던 얘기, 누가 나를 속였던 그런 거는 이제 좀 생각하기를 선택하지 말자. 선택하지 말자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거부하자. 거부해. 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노래를 불러버려 그냥. 웃어버려. 웃고 살자. 이래서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어떻게 그 부정적인 진선미에 반대되는 그렇죠 거짓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거부하자. 그래서 그 노력을 여러분이 그 선택을 아주 작정하고 행동에 옮기셔서 정말 여러분의 지금 꺼져 있던 모든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그래서 이 유전자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이 돼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돼서 정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